만나면 좋은 친구 MBC. 마음을 두드리는 시를 쓰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어내며 백악관에 영어 편지도 보내는 만능 재주꾼 할머니가 있습니다. 취미로 드럼을 즐기며 노년의 삶을 활력으로 채워가는 조나미 할머니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 화사한 패션을 뽐내며 한 할머니가 어딘가로 바쁘게 걸어가는데요. 그 뒤를 또 다른 할머니들이 무리지어 따라갑니다. 대체 이곳은 어딜까요? 이곳은 어르신들을 위해 한글도 가르쳐주고 초중고 검정고시도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어르신들의 학교입니다. 수학하다, 독서하다, 독점이다, 독점이다. 잘 쓰셨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일주일에 5번은 나와요. 될 수 있으면 웬만하면 나와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배워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너무 진짜 좋아요. 전 지금 아들, 딸도 이야기 안 했어. 여기가 내가 배운다는 거. 혼자 스스로 내 발로 내가 찾아오고 내가 물어서 와가지고 아들, 딸도 몰라. 간판이고 뭐고 이제 다 읽을 수도 있고 이제 청춘학교 와서 많이 배우고 소풍도 안 가본 데 가보고 시험도 한번 떨어질 망정이라도 한번 봐보고 다 해봤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여기 이렇게 학교가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이분들이 가장 큰 소원이 잘 읽고 잘 쓰고 그게 가장 큰 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한글자 배웠다는 것이 되게 이제 자기한테 이제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배우고 싶은 예 그런 욕심이 꽤 많으셔가지고 공부에 대한 열정은 누구보다도 높다고 봐야죠. 이곳에서는 고등과정 한국사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총총한 눈빛으로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는 이 학생이 오늘의 주인공 조나미 할머니입니다. 나는 72세의 네 아이 할머니 조나미입니다. 요즘 내가 제일 잘한 것은 청춘학교에 오긴 온 것입니다. 며느리 딸 추천으로 오긴 했는데 공부가 머릿속에 저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니다 보니 이런 기쁜 일이 있습니다. 검정고시 볼 생각은 꿈에서도 해본 일이 없었는데 살다 보니 검정고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넉넉하시죠. 급하시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성실하게 뭐 수업은 항상 빠지지 않고 항상 나오시고 본인이 맡으신 부분은 묵묵하게 다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딸과 같이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나서 결정을 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정말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그냥 학교 오니까 즐겁고 집에서 아파도 여기 나오면 반짝하고 괜찮고 집에 가면 또 아프고. 밥도 맛있고. 밥도 맛있고 여기 오면 뭐든지 맛있어 다 맛있고.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이걸 내가 여적지도 60평생 없이도 살았는데 이거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쨍! 얘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한번 했으면 도전을 했으면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언니가 이렇게 다시 끌어줬어. 하나하나 뭐를 이루어 나가잖아, 내 꿈을. 그게 요가 꿈의 궁전이지. 궁전도 이런 궁전은 없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던 조나미 할머니. 청춘학교에 와서 6개월 만에 중등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고등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뒤늦게 학구열을 불태우게 된 데는 남편과의 사별이라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할아버지 이제 좀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보냈는데 며느리하고 딸이 이제 집에 있으니까 우울증 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추천했는데 내가 두 달을 버티겠어. 안 간다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서 끌려서 와서 5시 반쯤 여기를 왔는데 한번 나와보라고. 재밌다고. 처음엔 놀았어요. 그런데 좀 놀다 보니까 선생님이 시험 보였네요. 그래서 작년 봄에 4월 9일 날 중학교 시험을 봤죠. 주장 선생님 뭐 좀 해봐라 그러면 다 했어요. 작년에는 활동도 많이 하고 연극도 했고. 할머니는 청춘학교 밴드부의 드러머인데요. 드럼을 배운 지는 올해로 1년째라고 합니다. 스틱을 두드릴 때마다 스트레스도 저 멀리 달아납니다. 청춘학교는 할머니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왔을 때 나를 버티게 해줬잖아. 내가 표시는 안 냈어요. 표시는 남한테 안 냈어요. 연극 선생님도 깜짝 놀래더라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내가 밝게 살았어. 내가 어려웠는데 여기 와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으니까 지금도 어렵지만 마음이 그래도 여기 오면은 잊어버리잖아. 참 좋아. 그래서 김정모 씨 합격하시면 이제 청춘학교 그만 나오세요? 아니요, 와야죠.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글씨 모르는 사람, 자격은 없지만 그 사람들을 한자 한자 일러주고 싶어. 그래서 졸업해도 나와야지. 꿈의 궁전 청춘학교. 나의 꿈의 궁전은 청춘학교이다. 나의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 시작한 공부, 청춘학교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는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도전해 볼 것이다. 같이 공부하는 언니, 오빠, 친구, 동생 모두의 생각이 같은 것 같다. 그들의 마음도 나처럼 청춘학교가 꿈의 궁전일 거라고. 모르면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합격의 그날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해볼 것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다. 꿈의 궁전 청춘학교에서. 할머니의 푸른 청춘을 응원합니다.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많이 먹어. 엄마 곰도 많이 먹어. 애기 곰은 더 많이 먹어. 으쓱 으쓱 잘한다. 아! 안녕하세요, 찐입니다.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찐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맛집 함께 만나보시죠.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지금 최초입니다. 예. 이제 신선해서 좋아요, 음식이. 근데 가성비가 높은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네. 와.
점심시간도 아닌데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벌써. 어머. 뭐예요, 뭐예요? 지금 고기를 실제로 손질을 하고 있어요. 도료? 우와. 아니, 도료 아니에요. 이 비계를 일일이 다 지금 떼고 계세요. 우와,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처음 봐요, 이 고기 손질하는 걸. 고깃집이 아니라 마트 아니에요? 사장님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사장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아, 지금 점심 특선 시간이기도 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먹거리를 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예. 정육점입니다. 정육점인데, 이제 좋은 등급의 고기와 그리고 또 각종 수산물이나 그리고 식자재 종류까지 저희가, 예, 판매도 하고 있지만 이제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지금 최초입니다. 예. 근데 저쪽에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는 또 어떤 곳인가요? 아, 저희가 점심 때만 이제 시간 한정으로 해서 뷔페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기 반찬과 매일 고기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상주하는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밥 먹을 겸 해서 이제 잘 먹자.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손님들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예.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 정확하게 10년 전에 저희가 이제 어머니와 그리고 저희 와이프 한 20년간 360일 하루도 안 놀았습니다. 설, 추석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희 세 명이서 오픈해서 울산에서 이제 가장 많은 식육점 브랜드고요. 네. 김치가 거의 뭐 아주 맛이 좋네요. 고기도 좋아요. 고기도 아주 부드럽고 맛이 아주 깔끔하고 좋습니다. 오늘 제일 맛있는 음식은? 아, 저는 다른 뷔페보다는 이제 신선해서 좋아요, 음식이. 근데 가성비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종류는 많지만 신선하지 않는데 여기 음식은 지금 막 캔 것처럼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낮부터 지금 고기를 구워드시고 계신데 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네, 저희는 여기 근처에 직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자주 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기 와서 고기는 처음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요. 맛이 상당히 좋아요. 밑반찬들도 다 맛있게 잘 나오고 가격도 되게 싸요. 와, 아니 지금 이 종류별로 한글판 있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와우! 장어랑 소고기, 한우랑 돼지고기, 그리고 조개구이까지. 진짜 이 불판이 뭔가 이렇게 꽉 가득 차면은 뭔가 그 심리적으로 뭔가 마음이 편안한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지금 너무 마음이 편안해요. 목엽살. 소고기 먼저 먹을 거? 엄마가 먹을 소고기를 제가 대신 먹어볼게요. 입에 없어요, 지금. 진짜 너무 사르르 넘어가서 그냥 녹아버리는데요? 진짜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맛, 그 맛. 그게 맞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보이세요, 이 두께가? 진짜 두껍죠? 끝에 그 껍데기 부분은 쫀득쫀득하면서 바삭바삭하고 쫄깃쫄깃하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가리비. 너무 맛있다. 탱탱. 그다음에 빠질 수 없는 이 생강. 생강이랑 같이 조화가 너무 좋아요. 느끼한 맛 없고 담백하고 오히려 고소하고 부드럽고. 어떻게 돼지고기랑 이 가리비랑 소고기랑 장어를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있냐고요. 진짜 여기 말고는 먹을 수가 없는 곳이 아닐까요? 고기도 제대로예요. 너무 맛있다. 색깔 보세요. 대박이죠. 딱 정성을 다해서 신선한 재료로 만든 느낌이 너무 많이 나는데 밥이랑 김치만 먹어도 맛있어요.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와, 많이 드셨네요. 먹다 보니까 금방 없어지네요. 네, 맛있어요. 그렇게 매운 편은 아닌 것 같고 맵기 조절도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애도 지금 잘 먹고 있고. 우리 어린이 돈가스 맛있어요? 나. 오. 우와. 맛있어요? 안 매워요? 짱이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때 웬 미모의 손님이 있으신가 했는데 사장님이시라고요? 네, 능력자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주꾸미 가게에 놀이방을 만들어야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아기가 있고 식당을 가면 이제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이제 부모님들도 편하게 식사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나중에 아기들 메뉴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시켜서 이제 또 아기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보통 여기 세대가 조금 넓다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나와서 식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손님들이 고기를 먼저 섞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섞으시면 기름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와서 물도 많이 생기고 맛이 없어요. 주꾸미 먼저 볶아주시고 마지막에 볶는 게 더 맛있어요. 꿀팁. 와, 이게 지금 완전 지글지글 이제 좀 끓는 것 같은데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아직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네,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저는 따로 싸먹는 건 줄 알았는데 섞어 먹는 거예요? 아니요, 같이 먹어봤어요. 맛있겠다. 네, 진짜 맛있어요. 오. 맛있다. 정말! 이 소스 진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진짜 특제 소스예요. 다르죠? 마요소스? 네, 아니 마요네즈라고 생각하고 먹었다가 이게 왜 상큼한 맛이 나죠? 저희도 이게 비법이라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뭔가 새콤한데 달콤하면서도 근데 또 주꾸미의 그 쫄깃함이랑 합쳐져서 뭔가 계속 가지고 놀고 싶은 느낌? 너무 맛있다. 맛있다. 네, 아니 콩나물이 원래 근데 양념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숨이 죽어서 좀 맛이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그 처음에 삶을 때 많이 안 삶아요. 조금 통통하게 삶아가지고 고객님들이 넣어 드셔도 많이 안 숨이 안 죽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 괜찮다. 근데 싸먹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는 쌈을 싸먹고 김을 싸먹고 콩나물을 싸먹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볶음밥도 먹어주고. 맞아요.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솔직히 볶음밥 안 먹으면 반칙이잖아요.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요. 김치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삭아삭 식감이랑 이 치즈의 그 고소함이 더해져서 숟가락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밑에 누룽지까지 팍팍 긁어 먹을 거예요. 여기 북구라는 곳에서 오래 살았는데 항상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늘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도 저희가 항상 응대를 하면 잘 이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계속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록빛 빗소리가 여름에 운치를 더하는 날, 이런 날이면 감성을 달래주는 향긋한 커피 내음과 따스한 온기가 간절해지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LP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네. 그리고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오는데 네. 그냥 노래 귀로 듣는 거랑 네. 여기 이제 이런 스피커로 듣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이곳의 LP 레코드 선율에선 우리네 삶의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레코드가 천천히 돌아가면 감미로운 멜로디와 커피향이 어우러지는 곳. 비 내리는 여름날 향긋한 커피향과 LP 선율을 만날 수 있는 부부의 카페로 함께 가봅니다. 빗소리가 반가운 이 카페엔 수많은 LP 앨범들 사이에서 특별한 보물을 발견해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비 내리는 오늘 딱 맞는 음악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송골매 빗물입니다. 카페 안이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찰 때 안에의 커피향도 은은하게 감돌죠. 기쁠 때 행복을, 슬플 땐 가만히 위로를 건넨다는 점에서 음악과 커피는 닮은 꼴인데요. 이 카페의 마스코트 강아지 방이와 그리고 저까지 비 오는 날 매력에 흠뻑 빠지게 만든 이곳. 부부도 이 공간이 주는 매력에 빠져 무작정 행성으로 귀촌하게 됐죠. 저희는 뭐 퇴직하고 네. 노후를 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 일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곳을 찾다가 네. 집이 너무 예뻐서 네. 집에 홀딱 반해가지고 얼떨결에 내려왔어요. 아 원래 그러면 강원도 여기 횡성에 사시던 분들이 아니신가 봐요? 네 저희는 연고도 여기 없고요. 네네. 그냥 집만 보고 내려왔어요. 젊은 시절 경기도에서 운영하던 카페를 접고 한적한 횡성으로 귀촌한 부부. 이곳에서도 아내의 커피 사랑은 여전한데요. 커피 교육과 더불어 귀촌 생활의 여유까지 즐기고 있죠. 학창시절부터 들으면서 모아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게 학창시절이나 아니면 이게 결혼하시기 전에 그때야 뭐 총각이시고 하니까 마음대로 그냥 번 돈 뭐 레코드판 10장 20장 사도 괜찮았을 텐데 약간 결혼하시고 나서는 이거 사면 조금 눈치.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하세요. 이거 이렇게 많이 모으는데 저기 안 싸웠느냐. 근데 저희는 이거 갖고 다퉈본 적은 없고요. 뭐 다른 취미가 있지 않으니까 또 술 담배 안 하고 뭐 이러니까 크게 이거 갖고 다퉈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많은지는 여기 내려와서 알았어요. 가수 김민기의 오래된 앨범송 노래 친구처럼 초등학교 동창에서 부부로 연을 맺은 두 사람. 함께 여러 가지 일에 도전하면서 오랜 시간 가장 든든한 내 편으로 평생을 함께할 인생의 친구이자 동반자가 됐죠. 남편이 모은 2만 장의 LP와 그녀의 커피 실력이 어우러져 수많은 단골 손님들이 이 카페를 찾고 있는데요. 음악이 좋았던 남편이 오디오 자작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모은 LP가 카페 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반도체 또는 뭐 트랜지스터이잖아요. 네. 그 이전 세대, 네. 에디슨이 처음 발명했던 전자 소재죠. 인공관 오디오를 이용해서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음악의 진심인 이 공간이 알려지면서 어느덧 이곳은 횡성의 작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신세대 노래보다 조금 오래된 옛날 노래들 들으면서 이제 바깥의 풍경 보니까 너무 이게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커피 맛도 좋고. 여유와 일,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살린 부부.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는 손님들만 셀 수 없이 많은데요. 방문한 손님들의 최애 음악이 모여 이들 부부 앨범의 플레이리스트가 됐죠. 앞에 놓여있는 음반들이 손님들이 골라놓고 가는 음반들이에요. 모든 분들이 직접 네. LP를 볼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직접 손으로 다 만져볼 수 있고 선곡할 수 있고 그래서 골라주시면은 들려드리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 어디를 가도 오시는 분이 직접 LP를 만져볼 수 있는 곳은 그리 흔치 않은 것일 것입니다. 손님들의 추억이 담겨있는 음악 선곡으로 때 묻은 LP 앨범의 흔적들도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전 세계가 사랑한 레전드 음악까지
대중음악의 역사를 한데 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나 많은 LP를 계속 들을 수 있어서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찾아질 수밖에요. 요즘엔 LP 앨범 자켓을 인테리어로도 활용하기도 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쉽게 고를 수가 없네. 근데 요거 딱 뽑아달라고 튀어나와 있네. 어, 명반, 명반. 이 카페에 머무는 시간 동안 보물 같은 음반을 찾는 여정이 펼쳐지는 셈인데요. 제가 사실은 LP를 뭐 누가 틀어주신 거는 들어봤지만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틀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조심스럽게 제가 한번 해봐도 예, 될까? 예, 가능합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그래,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냥 하면 돼요? 예, 예. 올려놨어요. 뭐, 예. 또 근데 이게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거를 쫙 이렇게 빼가지고. 아, 일단 여기서 예. LP는 예. 이렇게 만지면은 지문이 아, 아 그래요? 대부분 이렇게 손 이렇게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라벨을 만지고 이렇게 손. 아. 판에는 이 소리꼬리는 아. 시간이 지나도 명곡은 변치 않는다 했던가요? 내 낭만과 추억 그대로. 아, 낭만 있네. 낭만 있네. 손님이 골라주시는 게 그건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유행가나 음악이라는 게 그 고때고때 따라서 듣는 게 느낌이 들리지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서로 공유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느 날은 심수봉 씨 노래를 한 시간씩 두 시간씩 듣기도 해야 되는 그런 날이 있죠. 부부 역시 공통의 추억과 감정을 음악으로 공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김직원님이 아내분을 위해 선곡하신 노래. I You Man 나는 당신의 남자. 그 이게 TV나 이런 데서 남자가 여자분을 유혹하는 이런 장면이나 이럴 때, 예 그럴 때 많이 쓰여요. 옛날에 많이 쓰였어요. 나한테만 쓰는 거지. 아내의 최애곡 가수 노사연이 부른 만남처럼 부부의 소중한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소중한 바람의 결과죠.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만났던 어린 꼬마 둘은 어느새 애틋한 인연이 되어 소중한 부부의 연을 맺고 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친구끼리 결혼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 대화를 할 때 시대적인 거 많잖아요. 그땐 그랬어 뭐 이런 거 그럴 때 막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이 좋아 LP를 모으고 향긋한 커피의 매력에 빠진 부부. 인생 후반전을 좋아하는 일로 채워가며 많은 이들과 낭만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커피와 음악과 함께 인생 후반전을 향기롭게 채워가길 응원합니다. 피디님, 오늘 한낮 기온이 35도입니다. 오늘 같은 날 가만히 있기도 힘들고 방 안에 있어도 더워.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오늘같이 제일 더운 날 있잖아요. 딱 맞는 시원한 스포츠면. 그래? 안 시원하면 두고 봐. 한번 갑시다. 이쪽이야? 여기 가자. 시원한 스포츠 뭐지? 시원하고 짜릿한 스포츠의 대명사 빙판 위를 힘차게 달리는 스릴 만점 아이스하키 어떠세요? 1년 내내 즐기며 무더운 여름날 가장 신나는 스포츠 온몸을 던져 열정적으로 게임에 몰두하다 보면 도전정신과 성취감, 재미까지 두루두루 얻게 되는 열정의 스포츠 아이스하키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광양읍에 자리 잡고 있는 대규모 실내 빙상장입니다. 피겨와 쇼트트랙, 아이스하키까지 얼음나라의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요. 푹푹 찌는 여름날에도 실내 온도 4도를 유지하는 시원한 피서 명당에서 아이스하키 꿈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꿈나무 한 명 추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이고, 웬일이십니까? 아니 제가 오늘 그 너무 덥다고 추덜거렸더니 네. 시원한데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찾아오셨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아이스링크장 빙상장에서 그냥 스케이트만 타봤지 이거 아이스하키는 사실 제가 배울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아이스하키를 하면 장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더 다치지 않고 안전한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하키를 배우는 거는 네. 가장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스포츠다. 아. 아이스하키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더운 계절, 네. 시원한 곳에서 운동을 땀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 그리고 또 단체 종목이라는 아이스하키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네. 힘, 파워 네.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예, 몸싸움 네. 맞아 예, 네. 이런 것들이 네. 매력입니다 아~ 남자다운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자, 남자의 마초 스포츠 아이스하키 배우러 가겠습니다 아이스하키 가자! 아이스하키 배우러 갑시다. 갑시다. 빙판 위에서 펼쳐지는 스포츠인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장비를 착용해야겠죠. 발 사이즈에 맞춘 스케이트와 격렬한 몸싸움에서 나를 지켜줄 숄더 패드. 헬멧과 글러브까지 갖추면 완전 무장 완료. 와, 품은 그럴싸한데 마음의 준비도 끝난 거죠? 그렇다면 빙판 위로 출발! 자, 엄지발가락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있으면 네. 엄지발가락이랑 발바닥이랑 여기 연결되는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 있죠? 이제 거기에 힘을 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발목을 V자를 하고 벌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힘을 한번 꾹 주고 올라오면 훨씬 빠르게 터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넘어지는 걸 잘 넘어져야 돼요. 그쵸, 넘어지는 게 중요하죠. 네. 자, 보세요. 예. 제가 얼마나 빨리 타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밌게 넘어지는지. 자, 시범 보입니다. 자, 스케이트 타고 가다가 내가 넘어질 것 같습니다. 어머, 무서워. 아이고. 소리 내야 됩니다. 소리. 그렇죠. 좋습니다. 딱 이 포즈. 이젠 골 넣는 연습도 해볼까요? 하키 패드로 퍽을 밀어 골대에 넣으면 점수가 나는데요. 리포터계의 에이스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역시나 금방 잘하는 것 같죠. 그렇죠. 골이. 자, 잡아서 천천히 슛. 골이. 어둠이 찾아온 저녁, 빙상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최근 아이스하키를 즐기는 일반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는데요. 광양 빙상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아이스하키 동호회도 세 곳이나 됩니다. 와, 제가 오늘 아이스하키를 체험하러 왔는데 보니까 복장 꽉 치는 거 보니까 선수분들인가 봐요. 아, 저희가 선수는 아니고 네. 이제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네. 취미로 이제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는 저희 동호회입니다. 아니, 동호회라고 하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은데. 아, 저희가 이제 아이스하키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오래전부터 해와서 저희가 벌써 16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래요? 네. 뭐 그만큼 오랫동안 동호회가 역사가 있다고 하니까 네. 개인적으로 오늘 어떤 경기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기대도 괜찮습니까? 아,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동호회지만 또 멋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피자네 기대회로 함께하는 아이스하키 대회 오늘 해설위원 모습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 부주장 맡고 있는 이동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경기가 블랙 대 화이트, 화이트 대 블랙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네. 오늘 7대7로 네. 플레이 중입니다. 양쪽 골리에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스하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뭐 다른 스포츠와 좀 다르게 네네. 스포츠 기술이 좀 다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체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아, 언제든지? 네네네.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한 네. 1분, 2분 정도 뛰고 네. 바로 교체가 되는. 아, 오늘 저희가 좀 중점을 둬서 봐야 될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인가요? 블랙팀의 이한 선수가 있고요. 네네네. 캐나다 출신이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스킬이나 이런 면에서 뛰어나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선수군요. 아, 네네네. 아, 상당히 네. 지금 피지컬이 좋습니다. 아, 한 눈에 쏙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 있을까요? 화이트에 이번에 꼴리가 네. 요나 꼴리가 지금 간만에 나왔는데 아. 지금 좀 직장 관계 좀 쉬고 있다가 오늘 네. 나왔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꼴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꼴리가 팀 전력의 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순간 네네네. 지금 거기 지금 아 그렇습니다 지금 네. 치고 나갔거든요 화이트 네네네. 치고 나갑니다 슛 아, 골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 이겁니다 이야 아. 시원하게 들어갔어요 네네 패스가 좋았고요 예. 야 어시스트 아주 엄청 완벽했는데 이런 분들 어시스트 하는 선수가 더 잘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렇게 골 넣어야 1포인트이긴 한데 네네. 어시스트도 같은 1포인트를 줍니다 아 네네. 포인트를 같이 얻는군요 네네 그만큼 협동 플레이가 중요한 거죠 아. 아니 이제 지금 약간 몸싸움이 심한데 아, 저희 반칙 아닌가요? 아 어느 정도의 몸싸움은 네네. 괜찮습니다. 뭐 바디 컨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어깨 싸움 정도는 그게, 또 그게 필요합니다. 아 현 상황 지금 약간 화이트가 지금 우세한 상황이긴 한데 네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피리어드가 들어가게 되면 특급 조커가 블랙에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네, 그 조커가 어떤 네네. 조커일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용선 아나운서 마이크 잠깐 받아주시죠. 자 마이크 받아서 중계 이어갑니다. 현재 이 피리어드가 시작됐고요. 아마추어 동호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대항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응원도 관전 포인트인데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블랙팀을 구원할 특급 조커가 출격을 준비합니다. 이분이 조커? 표정만 조커인 건 아니겠죠? 치열한 접전의 현장에 투입된 아이스하키 1일차 햇병아리 양성화 선수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해볼까요? 1.8m의 비좁은 골대를 명중시킬 조커는 과연 누굴까요? 3피리어드까지 1시간 동안 이어지는 아이스하키 경기 운동량은 실로 어마어마한데요. 근력과 지구력, 균형감각까지 골고루 키워주는 전천후 스포츠죠. 빙판임의 짜릿한 스릴과 스피드까지 남다른 재미도 느낄 수 있답니다. 특급 조커인 줄 알았는데 깍두기로 퇴장한 양성화 선수. 오늘 아이스하키 어땠나요? 사실 제가 아직은 뭐 햇병아리를 따라 태어나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요즘 가고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다시 한번 열정적인 무대에 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와! 파이팅 있잖아! 아!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여러분, 우리 부산은요, 바로 커피의 도시잖아요. 이번에 부산에서 커피와 관련한 아주 특별한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달려왔습니다. 바로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인데요. 오늘 그 대회 막을 여는 개회식이 열린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출발! 커피 도시 부산에서 아주 특별한 바리스타 대회가 열렸습니다.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전국의 선수들이 부산으로 총 출동! 그 뜨거웠던 현장 속으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는 백스코인데요.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으로 커피업계에 취업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또 바리스타 교육에서 얻은 경험으로 커피 전문점 창업의 길을 걷는 장애인들의 성장으로 부산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재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박수로 이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이번에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가 7회째를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회가 네. 어떤 대회인가요? 부산 장애인들이 바리스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특별히 초량의
그 장애인 바리스타 무료 교육장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 가족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무료로 바리스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조건은 있지 않습니다. 바리스타 교육뿐만 아니라 바리스타의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서 생두감별 또는 로스팅, 직접 체험실험, 바리스타의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장애인들이 더 많이, 부산에 있는 부산 경남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 예선전을 치르고 본선에 오른 24명의 선수들. 긴장도 되고 그 각오도 남다를 것 같은데요. 진지한 표정 느껴지시죠? 아니 연습을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학교에서 계속 열심히 그냥 꾸준히 연습을 했던 거예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회에 임하는 각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상은 제 겁니다. 대상은 제 겁니다. 대회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작년에 한번 여기 출전했었어요. 네, 작년에 했는데 처음 했는데 8강까지 갔었는데 올해 다시 참석한 이유는 4강까지 올라가려고 그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번에는 8강까지 가셨으니까 오늘은 4강, 2강 그리고 1등까지 가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화이팅! 본격적으로 본선 대회가 시작되고 32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 랜덤으로 주어지는 미션 총 3가지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는데 정말 눈을 못 떼겠더라고요. 자, 오늘 드디어 중요한 결전의 날입니다. 네네.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보시나요? 아무래도 잘하시는 분들이 다 올라와 오셨기 때문에 청결함과 음식이다 보니까 청결함과 그리고 이제 하트, 카푸치노의 하트가 생명이다 보니까 그 질감과 맛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1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네. 라떼아트를 이은 두 번째 경기. 카페 모카와 사케라또, 캐러멜 마키아토와 카페 비엔나 중 심사위원이 즉흥으로 주문하는 메뉴를 완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승부가 나눠지니까 저까지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우리 선수분들이 한 잔 한 잔 커피를 완성시킬 때마다 우리 관객들의 응원과 기대감도 커져갔는데요. 32강이 작은 경기 횟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눈앞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도 응원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결전의 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어떤 날인가요? 그 장애인 바리스타가 이제 쭉 거쳐오면서 마지막 이제 파이널 이제 우승자가 가려지는 그 본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결승전의 날이네요. 그렇죠.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수상을 하게 되실 텐데 수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등은 부산시장님으로부터 상장이 부여되고요. 또 상금 그리고 600만 원의 상금과 또 저 UCA라는 인증기관에서 바리스타 자격증이 이제 발급이 됩니다.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는 금상 수상자는 600만 원의 상금을, 은상 수상자는 300만 원, 동상은 1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수여된다고 합니다. 대망의 1등 수상자를 가리기 위한 결승전 무대. 과연 대망의 금상 수상자는 누가 될까요? 네, 우승은 김동원 바리스타님이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우와, 선수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1등을 거머쥐셨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4강부터인가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비워서 그런지 그냥 차분했습니다. 네, 우리 선수님의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한 계단씩 올라가려고요. 와, 아무쪼록 오늘 멋진 경기 펼치셨고요. 1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 바리스타에 등극한 김동원 바리스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준우승이라고 하는 놀라운 목적을 이룬 전재희 바리스타에게도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4일 동안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열정과 감동의 무대 잊지 않겠습니다. 매년 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우려와 같은 박수로 이 KDBC 2024 새해를 선언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수! 하나, 둘, 셋! 파이팅! 너무나도 멋졌던 우리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장애인 바리스타의 꿈과 희망, 우리 커피의 도시 부산의 미래를 담고 있는 대회라 더 의미 있게 느껴졌는데요. 우리 제7회 전국 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화이팅 외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들의 뜨거웠던 도전과 열정을 느껴봤습니다. 장애 월드 바리스타 대회까지 여러분 화이팅!